저 철실은 가시나 또 누구? 아야 가시나야. 많이 아프나? 그걸 말이라고 하나? 니? 와 자꾸 내를 쫓아다니는데. 참말로 내가 할 소리래. 니가 여기 있는데 내 보고 싶어 쫓아왔나? 웃기지 마라. 넌 여기 일하러 왔다. 일? 무슨 일? 식모 살러 왔나? 아이, 뭐 그런 셈이다. 그럼 니는 서울에 취직하러 간다며. 하모 취직했지. 봉제학이라고 그 외판 사원으로 취직했다. 근데 왜 여인노? 사장님께서 내보고 여기서 약 공부를 하라 해서. 이를테면 파견근무 옮기다. 출세했네. 뭐 이 깐거 갖고 그러노. 나중에 진짜로 출세하는 거야 갖고. 여기서 뭣들 하는 거야? 쬐끄만 것들이 벌써부터. 아니라 얘 왜 말소. 됐고 지금 당장 청량리 좀 다녀와. 청량리에? 그래 거기 가면 공설시장 있어. 가서 여기 적힌 것들 사와. 아, 예.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 꼬물거리지 말고 얼른 가. 예. 근데 청량리는 어떻게 갑니까? 지가 믿어. 같이 갔다 올게. 와, 여도 시장이 억수로 크네. 대구 약정골목 맨키로 한약재도 많고. 그거 기차에 와 있나? 경기도 강원도서 밤새 기차 타고 와서 농산물이랑 약초를 구워서 판다 카더라. 니는 아는 게 와 그리 많노? 서울길도 잘 알고. 서울길은 언제 그리 익혔노? 우리 서울길만 하나. 수원, 인천, 부천까지 내가 벌써 몇 밖으로 돌았는데. 와. 사나이 하느님, 니 같은 가서 난 몰라도 된다. 그건 그렇고 서울 사람들은 와 그리 인심이 사납노? 시골에서 왔다고 완전 무시한다 이거. 알다. 원장님이랑 아줌매 그리고 사장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들인데. 원장님 내도 인정한다. 근데 딸내미는 못 쓰겠던데. 금옥이 말이가. 금옥인지 옥금인지 어쨌든 얼마나 싸가지가 없다고. 남의 말 함부로 하면 못 쓴대. 어쨌든 난 서울 사람들이 좋다. 서울도 참 좋고. 마그라노. 호랭이도 제 말하면 온다고. 저 싸가지 없는 가서 나 온다. 학교 갔다 오나? 니네 참 어울린다. 한 쌍의 빈대 같이. 뭐? 빈대? 우리 보고 빈대라 한다. 참말로 기분 나쁘네. 안 그러나? 그보다 내는 니놈아랑 어울린다는 게 더 기분 나쁘다. 저 가스나 더 웃기는 가스나네. 학교 다녀왔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하자. 어제 일 말이다. 금옥이 네가 입지 하나 버린다기에 마침 삼생이가 입을 옷이 없어서 아줌마가 준 거야. 알고 있어요. 어젠 정말 섭섭하더라. 아줌만 널 4살 때부터 딸처럼 여기고 키워왔는데 넌 아줌마를 그냥 식모쯤으로 여기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아줌마. 죄송해요.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네가 아무리 주인집 딸이라고 해도 함부로 그 애를 대하는 건 나쁜 일이야. 아줌마까지 왜 그러세요? 아줌만 네가 착하고 예쁜 아이로 자랐으면 해. 그렇게 키워야 할 의무가 있고 난 네 유모자니.
그래서 얘긴데 네가 안 입는 옷은 그에 주자. 아줌마! 네가 직접 주는 걸로 해. 그럼 삼생이도 좋아할 거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기뻐하실 거야. 어때? 그렇게 할 거지?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그래, 우리 금옥이 참 착하다. 일찍 오셨네요. 아, 예. 이마, 넌 인사 안 해? 요즘 부쩍 제가 왜 저러나 모르겠네요. 뭐 저러다 철 들겠죠. 앞으로도 금옥이 잘 부탁드립니다. 당연한 말씀을요. 다녀왔습니다. 오, 할 말이 있으니 잠깐 방으로 들어오게. 숙모님 묘소예요? 아, 갑자기 거긴 왜요? 이상하게 요즘 자꾸 꿈자리에 어머니가 보이네. 묘자리에 혹시 문제라도 생겼을지 걱정이 돼서. 그렇게 뵙고 싶어도 꿈자리는 안 오시더니 요 며칠 수심 가득한 얼굴로 꿈에 나타나시잖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 뭐 설마 별일 있겠습니까?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때 어머님을 선선으로 모시고 왔어야 했어. 그것이 더할 나위 없는 명당 자리라고 지관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지. 그래서 그 말만 믿고 여지껏 있었는데 안 되겠어. 선선을 두고 어머니 혼자 타지에 모신 게 두고두고 불효가 될 것 같네. 아무래도 어머님을 아버님 곁으로 모시고 와야겠어. 좋은 날을 받아 올해 안에 이장을 할 거니까 묘지기한테도 그리 일러두게. 예. 그리고 내 약재 목록을 적어줄 테니 간 김에 약재 골목도 들르고.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래. 생각해보니까 어제는 제가 경솔했던 것 같아요. 삼생이한테 재혼 물려줄게요. 생각 잘했다. 그래야지. 대신 새 외투 사주세요. 뭐야? 삼생인가 하는 애 겨울 외투도 없이 축제 다니던데. 제 거 물려주고 전 새로 맞추면 되잖아요. 이 깍쟁이. 그래, 알았다. 내일 해주댁 아줌마랑 양장점에 가서 새로 하나 맞춰 입어라. 고맙습니다. 시키실 일 다 하십니다. 더 시키실 일 없어요. 이제 퇴근이니까 니들 마음대로 해. 퇴근이예? 그럼 이제 일 안 합니까? 난 그런데 니들은 모르겠네. 어쨌든 난 시간 돼서 갈 거니까 알아서들 해. 바이. 얘들아, 밥 먹어. 밥이에? 어서들 먹어. 하루 종일 일하느라고 힘들었지? 잘 계십니다. 왜 그래? 숙모로 왔는데 이래 따뜻한 밥상을 주시니
방송에서 그럽니다. 너도 참 의원에서 종일 일했으면서 뭘 그러니. 일했으니까 밥상을 받는 건 당연한 거야. 하모, 오늘 청량리도 다녀오고 그 넓은 의원청소도 싹 다 하고 약재도 썰고 우리 일 많이 했다. 얻는 먹긴 해라. 옷 꼭 씹어 먹어. 체하지 않게. 똥매려인가 보니. 왜 그래? 삼생아. 행복해서 그럽니다. 감사합니다. 이래 좋은 집에서 아줌마처럼 좋은 사람을 만나가 지는 억수로 행복합니다. 춥다. 들어가 밥 먹자. 네가 입어. 진짜가? 진짜야. 후회 안 하나? 안 해. 아줌마, 내일 저랑 노라에 가서 옷 맞춰요. 아버지께 하라고 받았어요. 알았어. 네, 나중에 딴소리하게 합기다. 알았다니까. 뭐하노? 밥 안 먹고. 웃기다. 니는 벌써 다 먹었나? 하모, 맛있게 잘 먹으십니다. 그지들. 뭐라고? 저 가스나. 그러지 마라. 니는 속도 없나? 우리 보고 그지들이랑 가나? 위에 좋은 옷도 주고 저 아는 절대 나쁜 아가 아니다. 니 그지가? 너매 옷이 나 주워받고 그래 헬렐레하게. 삼식이 우대서 길 잃고 헤매는 거 아이가? 아이다. 가가 집 찾는 거 하나는 도사 아이가. 들이고 산이고 장터고 그래 수없이 잃어버려도 지발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나다. 거의 야물딱진 가서나가 길 잃고 헤맬 리는 없고 필시 어느 나쁜 놈들한테 끌려간 기다. 삼식이 무치와 그래 한 달 복달하더만 이제 속이 시원하나? 그러게 와 식물 보내갖고 삼식이 못 일라면 당신 네가 책임지거라. 뭐라 말 좀 해라. 우자기고 네 자식 아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다. 내 같으면 벌써 서울가 삼식이 찾았다. 그래 얘 아버지. 지랑 서울 가서 삼식이 찾아봐 얘. 저래 인정머리 없는 인간이 서울 간다고 제대로 찾긴 하겠나. 됐다. 가도 내가 간다. 그럼 지는 얘? 가만 있거라. 내일 읍내 쌀집부터 가봐야겠다. 가서 자초지 좀 확인하고 일에 일을 맞는 것들 내 유자를 내기다. 이제 그만
천천히 눈 감으세요. 죄송합니다. 그럼 이장은 언제 하시려고 해? 필요 없으니 돌아가라 했다고? 이놈의 옆에 내 서울 가서 가만 안 둔다. 뭐 개똥네 어때 그런 집을 소개 갖고 소개 뭐고? 죽지 않고 살아 있었네. 보소. 오랜만이요. 궁금 안 하나? 네 딸. 나라! 나라! 새끼 버리고 도망가더니만 신수가 훤해졌다. 어쩌다가 니를 만난 내 팔자가 이래 됐는지. 참말로 분하대. 어디서 행패야? 그때 분명히 알아듣게 말했을 텐데. 네 딸을 네 딸이라 하는데 뭐가 문제고? 더 이상 할 얘기 없으니까 피차 모른 척하고 갈 길 가자고. 네 딸 지금 뭐 해야 되는지 아나? 너무 집에 돈 벌러 식모살이 갔다가 행방불명됐다. 의부답에 구박받고 치질이 고생하다가 지금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도 모른다 이 나쁜 놈아. 누가 뭐라 해도 그 아는 네 딸이 맞대. 그러니까 가더라도 진실만은 꼭 알고 가거라. 치질이 고생하다가 지금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도 모른다 이 나쁜 놈아. 아이고 신청서 하나 쓰는데 뭔 줄이 그렇게 길어? 어? 아무리 그 월불에도 그 텔레비전 한 대 값이 쌀이 70가만인데 불경기라 돈 없다고 하면서도 다들 돈들이 많은가 봐요. 그러게요. 아유 나도 그렇게 많은 사람을 오게 될 줄 꿈에도 몰랐어요. 왜 그래요? 아니 아무것도 가요. 고모, 저 먼저 들어가요. 왜요? 나온 김에 겨울 코트나 하나 맞출까 해서요. 아이고 이것도 좋은데 또요? 몇 년을 입었는데 좋긴 뭐가 좋아요. 그럼 언니 새로 하나 맞추고 이건 나 주구려. 아이고. 어쩜 이렇게 점점 이뻐지니? 금옥인 이 다음에 커서 미스코리아나가 되겠다. 쟨 누구예요? 저희 집에서 일하는 아이예요. 식모? 네. 귀엽게 생겼네? 어머, 오랜만에 오셨네요. 안녕하셨어요? 어머, 금옥아! 아유 여기서 다 보게 되네. 안녕하세요. 그래 저 언제 아줌마 집에 한번 놀러와. 아줌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저기 그 기진오라 아니 사사장님은 잘 계시죠? 그럼요 잘 계세요. 담에 집살이 한다고 그 눈치하고 그러지 마시고 좀 잘해주세요. 눈치라뇨 별 말씀을. 그럼 다행이고요. 저기 내가 그냥 하는 소리 아니니까 시간 날 때 언제든지 우리 집에 놀러 와. 지성이 오빠도 있으니까
같이 놀면 되겠네. 아이고 참 언니도 그 남녀 칠세 부동소 그런 말도 몰라요. 얘네들이 이제 다 컸어. 왜 아직들 안 와? 밥대가 다 됐는데. 아씨, 잘못 썼네. 4295년이 아니고 1962년인데. 뭐하러 지워? 그냥 그 옆에 같이 쓰면 되지. 안 돼요, 외삼촌. 선생님이 앞으로는 단기 언어는 쓰지 말고 모두 서기 언어로 통일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나 참. 아이, 멀쩡한 언어는 왜 바꾸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어?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대부분의 선진국에선 서기 언어를 쓴대요. 서기 언어를 쓰는 건 조국 근대의 초석이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셨어? 누구 아들인지 똑똑하시네. 오랜만이! 아, 왜 이제 와? 시간이 몇인 줄 알아? 말도 말아요. 방송국에 갔더니 그 줄이 엄청 납대다. 언니하고 나하고 종일 그냥 벌벌 떨다 이제 겨우 신청서 접수하고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어? 네,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 김하경찰도 왔다니까요. 참, 아주 오다가 금옥이 만났어요. 금옥이? 아, 네. 애가 갈수록 이뻐지는 게 볼수록 탐나는 거 있죠? 탐나면 딸 삼게? 딸은 무슨. 며느리면 몰라도. 꿈 깨셔. 어디 감히 원장님 댁 따님을. 아니, 지성이가 어때서요? 두고 보세요. 대한민국의 최고의 신랑감으로 키울 테니까. 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밥이나 차려. 배고파 죽겠어. 옷 좀 갈아입고요. 하여간 우리 언니 욕심은 끝이 없어요. 묘는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다행이군. 요즘 무슨 신경 쓰시는 일 있으세요? 아닐세. 뭐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지. 어쨌든 내 대신 다녀오느라 수고했네. 별 말씀을요. 왜? 시키신 일 다 했으니 이제는 약에 대해 가르쳐 주이소. 아재요. 여보, 전부 다 외워라. 이게 뭔데 얘? 약물의 성미와 효능, 주치 등을 외우기 쉽게 적어놓은 거다. 참말로 이걸 다 왜 압니까? 암, 모두 다 외워. 만화. 돌아삐겠네. 이걸 언제 다 외워, 너? 뭔데? 모르겠다. 뭔 말인지 통 모르겠다. 수모님! 빨리 구하다니.
역시 자네는 수완이 좋구만. 다시 한번 당부하지만 이 일은 자네와 나 그리고 봉원장밖에는 모르는 일이네. 알고 있습니다. 자, 어디 보자. 가라앉자.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저런, 세상에, 화상을 입었나? 미신 능출한 신열 두동 풍한산 개지 소경 행수비 지한 석은 수족비. 아니 거기서 뭐 하니? 연탄갈로 나왔다가 잠이 깨가 뭐 좀 외우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건 약성가 아니냐? 맞습니다. 아니 그걸 네가 왜? 그냥 심심해서 해. 비싼 전기불을 이리 켜놓고 참말로 죄송합니다. 얼른 들어가 잘게. 열이 많네요. 오한도 있으세요? 예. 언제부터요? 한 사흘 됐어요. 선생님 갖다 드려라. 예, 원장님. 어? 마왕이네. 뭔 말인지도 모르고 어째 이 많은 걸 외우란 말입니까? 가져가십니다. 엄마, 내가 옆에 뜻까지 다 써놨는데 모르긴 뭘 몰라. 그래도 모르겠는 걸 어쩌라 말입니까? 춥고 열날 땐 매운 걸 먹어야 하나 보네. 그래, 얘 어찌 알았어? 몸살 환자인데 얘 그 처방전에 마왕이 들었다 아닙니까? 마왕 미신 능출한 신혈 두동 풍한산. 마왕의 매운맛이 땀을 잘 나게 해서 신혈과 머리 아픈 거 풍안을 흐트려 없앤다. 맞습니까? 그걸 웃지 않아. 네가 준 약성가에 맨 처음 나오는 말 아이가. 참말로 재밌대. 신수가 번한 건 뭐해?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나 보지. 몇 살이라도 붙잡고 따져서 했겠는데 민주같이 그냥 보였다 아이가. 하긴 이제 그게 다 무슨 쇼인가. 그나저나 대체 이 가스는 어디 있단 말이고? 전부 왔습니다. 전부에? 서울서 왔습니다. 이리 주이소. 여기 지장부터 찍으이소.
예. 예. 안녕히 계시오. 가이소. 어찌해서 서울 통의동 봉한의원에서 일하게 됐으니 걱정 마이소. 조만간 편지 보낼 테니 그때까지 안녕히 계이소. 삼시골림. 갔으나 살아있었네. 살아있단다. 삼식한테서 전부 왔다. 살았어야 됐구먼. 서울에 가야겠다. 응. 가서 내 눈으로 삼식을 봐야 않겠나? 하모. 그거 바람난 거 아니에요? 누가 어머니는? 아침에 마트 간다고 옆으로 나왔어요. 네가 봉구목이지? 그런데? 이어 내가 하고 싶노? 말만 해라. 그래 아무 데나 가라. 내는 다 좋다. 끝났어요. 아! 이성이가